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열대성 폭풍 힐러리는 약해졌지만 텍사스주는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해롤드가 형성하고 있고 미국인 1억 4,300만 명은 폭염 경고를 받았습니다. 힐러리가 기후재난의 프리뷰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 산불 지역을 방문해 복구되는 날까지 정부가 라하이나 주민 옆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 기소된 풀튼 카운티에서 체포되고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이미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역시 같은 날 방영할 터커 칼슨 인터뷰 녹화를 끝냈습니다. 신용등급평가기관인 S&P가 5개 지역은행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틸리티 회사 주식값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기후재난과 연관이 있죠. 반면 정보 테크놀로지 분야의 주식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텍사스는 텍사스주가 원치 않는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어제 저녁 로스앤젤레스로 보냈습니다. 캐런베스 LA시장은 열대성 폭풍 힐러리 복구 작업을 하는 도시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악하다고 비난합니다. 무지개기 때문에 두 사람이 숨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가게에 무지개기를 건 가게 주인이고 또 한 사람은 가게 주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용의자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사설에서 이 같은 혐오 범죄를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밝히자 미국에서는 한국 내 반발을 보도합니다. 과학과 국제 기준만 따지면 답은 간단한데 정치가 들어가면 답이 여러 개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존 이스트만이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조지아주의 그 풀튼 카운티의 감옥에서 결국은 뭐 수감되지 않고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하는 혐의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수하고 풀려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 이스트만 이후에도 또 한 사람이 그 풀튼 그 카운티 제일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같은 이제 공범으로 해서 이번에 조직범죄 반마피아 그 법도 위배돼서 기소된 케이스가 여러 가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이 선거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 연관돼 있는 사람이 270몇 명이랍니다. 오늘 뭐 악시오스가 쭉 분석을 했던데 뭐 그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겠고요. 우선 날씨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캘리포니아주는 대단히 행운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열대성 폭풍 그 힐러리의 복구 작업이 있지만 특히 뭐 팜 데저트, 팜 스프링스, 코첼라 밸리 그쪽 지역은 피해가 좀 많은 편이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나 예상하고 각오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뭐 네바다라든가 아이오와 또 이제 그 아이다호, 아이오와가 아니라 뭐 애리조나라든가 오레곤, 워싱턴 이쪽으로 이제 그 바람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미 다른 곳으로 시선이 돌려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해롤드가 텍사스 동쪽 150마일 지점에서 형성돼서 오늘 이제 텍사스 내륙까지 다다른답니다. 텍사스 그 동남쪽이 이제 멕시코만이잖아요. 그래서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대서양이랑 쫙 그 연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1시쯤에는 밤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뭐 바람이 시속 100마일 훨씬 넘을 예상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대서양 그 허리케인이 6월 1일에 시작이 돼서 11월 말에
끝납니다. 텍사스가 이제 그 허리케인 그 해롤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텍사스의 허리케인 해롤드의 영향도 최근에 그 기후변화 때문에 더 심해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지켜보게 되겠죠.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허리케인 오는 저쪽 뭐 경로 플로리다부터 무슨 뭐 루이지아나 남쪽 등등 이렇게 올 때 아 참 고생하겠구나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오 우리 일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은 미국 어느 지역에서 지진 또 폭풍 허리케인 산불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벤투라 카운티의 진도 5.1 일요일에 있었던 오헤어의 그 지진도 역시 뭐 어제도 뭐 여진이 뭐 그 이후에 30회 이상 있었는데 또 이제 지진이 5.1보다는 약했지만 일어났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 현재 1억 4,300만 명의 미국인이 폭염 경고를 받았습니다. 뭐 굉장한 그 열돔인데요. 남부 그리고 중서부 해서 그 강도가 뭐 1950년 이제는 몇 년 10년 단위가 아닙니다. 1950년도에 심각했던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번 주말까지 적어도 22개 주에서 잔혹한 폭염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답니다. 기록 경신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그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왔을 때 거의 모든 도시마다 강우량을 갱신한 것처럼 폭염 지역 경고인데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카고, 뭐 달라스, 트윈시티, 캔사스 시티, 루이빌, 내슈빌, 오클라호마 시티 이런 곳이 전부 이번 주 오늘부터 뭐 110도에서 120도 정도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120도, 110도 우리 이미 많이 겪었어요. 이번 여름에 하는 도시들이 또 있죠. 뭐 리틀락이라든가 알칸소의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제 드모인이라든가 아이오와주의 달라스는 뭐 텍사스 너무 고생하시죠? 텍사스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오클라호마 시티, 세인트 루이스, 뭐 달라스 포트월스는 뭐 기록을 많이 세웠고요. 어스틴도 44일 뭐 100도 이상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에는 27일이었는데 그쪽이 덥긴 덥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44일 연속이고 게다가 밤에 너무 더워서 못 주무신다면서요. 열사병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전력회사, 유틸리티 회사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텍사스의 경우는 무척 약해서요. 기반 같은 것이 더 한다고 하고 유틸리티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9시 35분경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유틸리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그 추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더운 날씨가 이번 주 그 후반에 미시시피 중부에서부터 이렇게 후퇴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골프코스트는 계속 이어진다고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힐러리 이전에는 하와이의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였습니다.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그곳에 가서 이제 많은 뭐 정치인들 옆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 바니안트리 가까이에서 기자회견을 연설 이 하와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와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언제나 우리가 그 헬핑 핸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복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합니다. 정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하와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갔는데 빈손으로야 갔겠습니까? 그 바니안 트리 150년도 더 넘게 있었다는 그 트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타버렸지만 그 학자들이 생물, 식물학자들이 다 본 결과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오늘은 탔지만 이 나무가 그래도 서 있습니다. 굉장한 상징력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 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기를 이기고 그리고는 또 뭐 무엇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지금 힘들지만 하와이의 그 라하이나 주민들도 그렇게 그 할 수 있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죠. 눈으로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이 피해 상황에 제가 압도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850명 현재 행방불명됐고 하와이의 주지사는 이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14분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정확하게 그 시신이 누구다 하는 것은 뭐 30몇 분 확인됐을 그럴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지 않았던 재난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일이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요. 주변이 다 탔어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마니안트리도 그렇고 겉은 다 탔지만 뿌리는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다 사방팔방이 다 완전히 타고 무너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건물들이. 그런데 거기 모퉁이에요. 빨간 집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빨간 색깔 집이. 100년 된 그것도 목재랍니다. 목재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불가항력이기도 한 그런 부분에 자연과 함께 사는 현대의 우리의 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치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어떤 때는 비열한 예술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준 높은 예술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 가서 체포되고 항복하고 이렇게 나온 지가 지금 몇 번째예요. 이번 주에는 내일 이제 중요한 그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고 딱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에 안 가고 다른 사람과 인터뷰하는 걸 딱 터뜨리면 뭘 보라는 겁니까?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이제 그 풀튼 카운티 기소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재판부와 20만 달러 보석금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럼 2만 달러 내고 풀려난다는 얘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려난다는 얘기고 제일 큰 그 건수가 바로 그 반마피아법이더군요. 그걸 위반한 것, 그 보스로서 그게 이제 보석금이 거기에 이제 8만 달러가 책정이 돼 있고 나머지 13개 혐의니까 뭐 만 달러 이런 식으로 그 책정을 20만 달러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요 아틀란타에 가서 목요일에 체포되기 위해서 갑니다. 아니 대통령인 나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어주세요? 왜 안 믿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종교 지도자를 42% 믿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을 71% 믿는다고 하니까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신문은 판사가 9월 5일로 했으면 좋겠다. 파니 윌리스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재판은 한 3월쯤 시작했으면 좋겠다. 다른 하도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그 결국은 그 기소 케이스를 전부 선거 끝나고 나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이 어디에선가 조율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유타주에서도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등과 3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48% 반은 안 되네요. 그래도 유타주의 Novel Predictive Insights라는 NPI라고 약자로 하는 여론조사 기구인데요. 48%가 공화당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고 18%가 디센티스 후보. 그런데 이게 여길 봐야지 되는 겁니다. 항상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이런 그 수치 나오면 2016년도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14% 지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4년 대통령하고 2년 반 지났는데 그때보다 3배, 4, 3, 12, 3배 정도 됩니까? 3배도 넘네요. 그때는 14%였는데 지금은 48%, 디산티스가 18%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탄 트럼프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총알이 와도 뭐 기소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총알이 와도 트럼프를 뚫지를 못합니다. 그냥 방탄 그 자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이 팍스 텔레비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팍스가 하잖아요. 그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팍스도 반격을 하는군요. 팍스가 막 그 뭐 팍스의 간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나러 가서 밥도 먹으면서 나와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시청률 올라가잖아요. 나와주셔야지 됩니다.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안 나가기로 하고 8명이 론 디센티스, 니키 헤일리, 마이크 펜스, 크리스 크리스티, 팀 스캇,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이제 그 노스다코타의 주지사죠. 덕 버금, 알칸소의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 이렇게 8명이 나가고 나머지 2명은 어제 오후에 저희도 나갑니다 했는데 보니까 확정되지 않았어요. 자격이 미달인 거죠.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부금도 뭐 미국에 적어도 뭐 20개 주 이상에서 받아야지 되고 다 개인적으로 숫자를 따지면 뭐 4만 2천 명 이상이어야지 되고 이런 기준이 안 돼서 기준을 통과한 8명이 토론을 하는데 아니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모르죠. 기대하지 않고 먹었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팍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내일 시간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어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방영을 한다면 정말 반발도 많을 것 같아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데 터커 칼슨과 이미 인터뷰를 끝냈답니다. 팍스에서 쫓겨난 터커 칼슨이 한 일 가운데서 그 도미니언 그 투표 기계 회사의 루퍼트 머덕이라는 팍스의 소유주가 거의 8억 달러를 손해배상을 하게 한 데는 이제 터커 칼슨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 어쨌든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해고를 하고 이 터커 칼슨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고 후원자들도 많으니까 부자들은 또 본인 돈 안 씁니다. 후원자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를 차린 거예요. 차려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딱 내보여주는 게 트럼프와의 인터뷰입니다. 트럼프를 그렇게 경멸한다면서 이렇게 트럼프를 인터뷰를 해서 녹화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어느 시간에 방영될지는 정말 저는 그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뭐 두 가지 다 동시에 텔레비전을 켜놓고 볼 수도 있고 공화당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니면 뭐 시차를 두고 봐도 되기는 되지만 과연 전직 대통령이 본인이 속한 당에서 주최를 하는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날 다른 사람과 인터뷰를 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시간은 어느 때가 될까?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팍스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리고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토론 이후에는 또 막 쇼를 구성을 하잖아요. 정치 쇼를 해서 누가 잘했어 누가 잘했어 하는데 트럼프 팀에서도 사람들을 쫙 포진시키려고 했습니다. 팍스에서 받아줄 줄 알았죠. 트럼프는 안 나간다 할지라도 팍스도요 강단이 있네요. 그냥 트럼프의 예를 들면 딱 공식적인 뭐 보좌진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외에는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세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정치인 사람들이 딱 보면 얼굴만 봐도 좀 무게감을 주는 이런 사람들 없이 그런 사람들은 출연시키지 않고 영 출연시키지 않으면 또 그게 뭐 선거 방송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당신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이렇게 완전히 맞대응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미국의 정치가 조금 더 좀 생기가 있어질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거의 분명해 보이네요. 네, 잠시 뒤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어느 내용을 더 듣고 싶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더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로컬 뉴스를 듣고 싶으세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결정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이 정치인 보로 사악해, 악이야, 이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를 뭐 연방 그 하원 의원까지 한 로스앤젤레스의 캐런 베스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악하다고요. 일요일에 텍사스에서 브라운스빌에서 출발을 해서 어제 저녁 6시 45분에 버스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요일 하면은 한창 모든 그 뉴스들이 전부 캘리포니아, 지난 주말에는 캘리포니아 84년 만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로스앤젤레스 거기에 주목해서 뉴스가 됐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피크였어요. 힐러리 열대성 폭풍 피크였는데 그때 딱 텍사스에서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아홉 번째거든요. 텍사스 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접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다고들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주지사가 보내왔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난민 신청을 한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20명은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온두라스, 뭐 벨리스 이런 데 에콰도르 말씀드렸나요? 이런 데서 오신 분이거든요. 당연히 뭐 여자, 남자, 어린이 다 있고 하니까 이런 비정할 때가 있단 말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오자마자 뭐 당연히 음식 드리고 어디서 지내시나 수소문하고 교회라든가 학교 또 구호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기꺼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난민들은 이제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텍사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아홉 번째 그 보냈는데 보통 때는 이 주지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보냈어. 그래. 니들 좋아하잖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보라고 케어해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직 보냈다 안 보냈다 얘기를 하지 않네요.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뉴욕이라든가 시카고라든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렇게 민주당이 시장인 민주당 색이 강한 곳으로 많이 보내고 있고요. 이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지사는 이 텍사스의 주지사는 공화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론 디센티스만 하더라도 조금 주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공화당에서 정치인들이 요즘에 이민이라든가 아니면 낙태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 이제 이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신청 그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꼭 남미에서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멕시코를 통해서 걸어오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그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러시아의 한 그 공화국에 러시아 그 북부에 있는 그 자치주인 공화국의 농림부 장관을 하신 그런 분도 뭐 어디 거쳐서 두바이를 거쳐서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걸어가지고 와서 다른 텍사스에서도 지냈는데 너무 더웠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지금은 미시건주에서 그 트럭 기사를 하시는데요. 과거에 그쪽에서는 농림부 장관을 하셨는데 어떤 공화국에서 트럭 기사를 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본인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남미에서 오시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섞여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캘리포니아주의 시다글렌이라는 향나무 마을이네요. 가게가 맥피아이라는 가게 주인이 로라 앤 칼튼이라는 66세이신 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본인의 가게에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는데 이분이 케네스 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좀 신발만 만드나요? 옷도 만드나요? 옷은 아닌가요? 신발만인가요? 아주 그 심플하고 편하고
그런 그 신발을 만드는, 좋은 신발을 만드는, 특히 단화의 경우에 이 케네스콜의 옷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패사디나 아트스쿨에서 디자인을,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maybe 패션 디자인 공부하고 신발 디자인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케네스콜에서 15년 동안 일하다가 본인 가게를 차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9명의 어머니입니다. 레이크 에로헤드 있는데요. 그러니까 샌버나디노 카운티,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곳이죠. 가게에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 하면서 무지개 깃발을 걸어놨거든요. 그랬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서 그 깃발에 대해서 막 뭐라고 욕하고 욕하고 하고 총을 쏴서 숨지게 했습니다. 27살이에요. 나중에 도망쳤죠. 도망쳤는데 이제 경관이 쫓아가서 경관과 대치를 하고 있는 중에 무장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 27살의 트래비스 이케쿠치라는 용의자도 숨졌습니다. 이 일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디자이너도 하고 했으니까 헐리우드에도 아는 분들이 계셔서 뭐 트위터에서도 주말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사설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 사설은 제가 느끼기엔 좀 과격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의 기조는 이렇습니다. 이 칼튼이라는 분이 숨졌는데 이 사람은 지금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설이 무지개 길을 걸기 아주 좋은 시간이다. LGBTQ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는 뜻이잖아요. 동등한 권리와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 성경 구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신은 무지개를 지상의 모든 피조물과 신이 맺은 어떤 그 언약의 증표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 무지개 깃발, 그랬는데 이 무지개 깃발이 가장 그 혐오의 대상이 되면서 사람을 총을 쏴서 숨지게까지 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칼튼 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연대,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과 인터뷰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연대, 포용, 환영한다, 웰컴, 나의 가게에 존중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는 것을 지지하는 뜻으로 그 길을 내걸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기에 반대하게 막 깃대를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총으로 쓰러뜨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미국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신, 칼튼 씨가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연대 포용 환영 존엄 평등, 아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 것 아니죠.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똑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숨진 용의자와 같은 사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폭력적이잖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된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러한 시절에 이 칼튼 씨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다가 숨지고 만 거잖아요. 정말 이런 때는 어떻게 숨졌다고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분에 대한 기억과 명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굉장히 좀 선동적인 뉘앙스? 사람마다 다 문장을 느끼는 느낌이 다르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깃발을 휘날려라. LA타임즈 사설입니다. 깃발을 휘날려라. 그리고 그 같은 깃발과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살해자요,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라.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정의로운 방어를 해라.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과격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왜 좀 과격하다고 느낄 만한 사설적인 그 표현을 했을까?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잘 지내봅시다 하고 온유하게 평화롭게 말을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강에는 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선택을 하는 시점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또 온유한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요. 오늘 굉장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이 사설은 길이는 짧지만 강력하고 좀 중도에서는 굉장히 벗어난 그런 그 표현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새로 나온 광고를 들었는데요.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귀는 항상 익숙한 걸 듣길 좋아하고 눈은 새로운 걸 보길 좋아한다 하는 것이 아주 오랜 격언, 뭐 속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들을 때 보면은 귀도 새로운 걸 좋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광고가 나오면 조금 신선하고 그 앞뒤로 있는 다른 광고까지도 좀 달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래 완전한 명제 같은 것은 없다. 물론 대체적인 그 기준은 있지만 예외도 있고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고로 귀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눈이 익숙한 것을 좋아할 때도 많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귀도 새로운 것. 물론 노래 같은 경우는 아주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노래도 익숙한 노래가 듣기 좋고 편안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익숙한 노래를 너무 많이 들으면 좀 아무리 좋은 그런 그 클래식도 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도 막 심장을 그 뜨게 하고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케이팝 가운데서도 제가 저희 회사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들으면 12시 15분부터 2시까지 하는 들으면 저는 가끔 처음 듣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두팍 이 DJ 두 분께서 노래 선택을 잘 하시니까 선정을 잘 하시니까 처음 듣는 노래인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앞뒤에 준비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두 분 DJ의 성격과도 딱 맞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고로 귀도 새로운 걸 좋아한다 말씀드리며 이 내용은 새로운가요? S&P가 다섯 군데 지역은행의 크레딧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좀 낮췄답니다. 이유는 운영 조건이 어렵다 해서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피치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등급을 내렸고 무디스 그리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이제 신용평가 기구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분들과는 별로 크게 관련이 있는 은행 한 군데는 있네요. 코메리카 리즈널 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은행들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크니까 은행 규모도 그 규모에는 못 깁니다. 그 리즈널 뱅크니까 자산이 그 규모에는 못 끼는 이 리즈널 뱅크 지역은행 다섯 군데를 평가절하했는데 어소시에이티드 뱅크 코퍼레이션 코메리카는 한국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키 코퍼레이션 UMB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밸리 내셔널 뱅크 뭐 이런 데입니다. 이유는 이건 이제 뭐 그런 회사들에 대한 평가 절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아 지금 그쪽 환경이 그렇구나. 2022년 이후에 이자율 인상 많이 됐고 인플레이션도 뭐 여전하고 그러니까 은행 기금 뭐 자산 그리고 뭐 유동성 수입을 분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은행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은행 가치도 하락하게 되고 자산의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다시 2008년도 이후에 그런 자산의 건전성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은행들, 재택근무 아직도 많잖아요. 화이트 컬러 업계에서는,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는. 그런 거. 그리고 무디스도 마찬가지로 10개 작은 은행과 중간 은행, 중소 은행이죠. 등급을 낮췄잖아요. 그리고 큰 은행은 더 감시한다고 하고 뱅크 오브 뉴 멜론이라든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온 워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뉴스를 많이 했습니까? 그게 올해 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은행 주식은 다 회복됐습니다. 큰 은행들은. 그런데 지역은행은 3월 초 그 수준 조금 아래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뭐 이런 데가 파산 선고하고 넘어가고 그랬을 때
입니다. 그래서 은행 업계는 아직도 조금 뭐 안정되지는 않고 흔들리는 부분은 흔들린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오늘의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며칠 전에 제가 오래된 그 동료와 텍스팅을 할 일이 있었는데 뭐 누구의 안부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그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 동료였는데 은퇴 준비를 아주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그래도 꼼꼼하게 뭐 이렇게 지내신 것으로 대강은 알고 있는데도 그냥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은퇴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지금 더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은퇴 준비 같은 것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 401k라든가 아니면 주식에 뭐 투기용의 주식이 아니라 조금 있고 뭐 집도 자그마하지만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선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말씀을 가끔 중요할 때마다 드리게 되는데요. 유틸리티 회사 주식값이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와이. 뭐 예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산불 일어나고 했었을 때 전력회사 뭐 파산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기후재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협인 거죠. 반면에 정보 테크놀로지 분야의 주식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하와이안 일렉트릭 지금 고소당하고 있잖아요. 이 주식값이 마우이 사태 이후에 2주일 됐죠. 65%가 내려갔습니다. 2주일 사이에. 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2019년도 캘리포니아주의 그 유틸리티 회사 PG&E도 파산하고 산불나고 했었을 때 왜 업데이트 장비 같은 걸 미리 못했어? 막 이러면 그러면 아니 그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주주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은 파산을 했는데 보통 유틸리티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금을 보고 하죠.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려면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뮤추얼 펀드라든가 몇십 년 가야지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런데 유틸리티 회사 같은 데는 배당금을 많이 주니까 많이 하고 그동안 뭐 그야말로 안전하게 그랬었던 곳인데 올해는 배당금 3.5%밖에 못 주고요. 6개월 채권이 기본적으로 5.5%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지금 주식값이 올 들어서 37.5%가 올랐고 그 다음이 이제 컨슈머 자유자재로 소비하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뭐 옷이라든가 여행한다든가 그런 업계 엔터테인먼트, 레저, 호텔, 식당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데도 29.1% 올랐고 주식값이 S&P 500에도 이건 이제 그냥 넣어놓고 있는 14.6%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내려가는 것들 보면 에너지 0.2% 파이낸셜 또 은행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1.1,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1.9, 그리고 부동산 마이너스 3.2, 유틸리티가 제일 많이 마이너스 11%. 이게 이제 주식의 그림이고요.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게 되네요. 사실은 내용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간추려드리나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요. 뉴욕타임즈 하루치에 제가 본 것만 세 종류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 두 개는 기사고요. 하나는 어피니언인데 제가 시간상 어피니언까지는 소개를 못해드릴 것 같고 두 개 기사가 하나는 두 명의 일본계 기자가 쓴 것 같아 보여요. 이름 보면. 그리고 하나는 한국에서 한국 이제 뉴욕타임즈의 지국장이 쓴 것인데 먼저 일본계 기자가 쓴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24일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는 내일이 되겠네요. 100만 통 이상의 오염수를 앞으로 30년 동안 내일부터 이제 날씨라든가 해양 조건이 맞으면 조금씩 방출하겠다는 건데 이게 일본 내에서도 일본 밖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일 큰 비난은 중국.
뭐 일본의 뭐 핵 무슨 뭐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대중이 왜냐하면 정부는 약간 그 일본 측의 것을 수용을 하니까 약간이 아니라 수용을 하니까 한국은 대중이 후쿠시마 뭐 여러 가지 수산물을 아직도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니까 야당은 더한 반발을 하고 있고 일본 어부의 경우 지금 한국에서도 일본 어부도 반발을 한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일본 어부는 이런 입장에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일본 전국 수산협회장은 정부의 확신 이거 안전하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안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건 말하는 거고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 그 정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정서적인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이건 우리 일본 어부의 생존권에 달려있는 거다. 소비자들이 먹겠느냐 하면서 방출에 반대하는 거고. 이건 한국의 어부들과는 또 반대죠. 야당에서 저렇게 하면 우리들 다 죽어. 어떻게 생선을 팔란 말이야. 라는 거죠. 2011년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있었던 게 뭐 냉각수 오염되고 해서 등등등등 해서 결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승인을 했는데 이게 엔지니어링이나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주 심해서 삼중수소가 아주 작은 양일 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는 것이 있어도 중국, 그 한국에서 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그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적도 합니다. 중국, 한국,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비슷한 과정으로 냉각시키고 오염된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린다. 필터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한국에서는 아니 그 오염된 거하고 일반 원자력 오염수랑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으로 보면은 과학은 오염된 오염수건 일반 오염수건 그 과정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이게 방출했을 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거기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테이코 그 회사도 믿지 못하지만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 뭐 한 30%만 삼중수소도 좀 남을 정도로 완전히 뭐 처리했다 믿어주십시오 하는데 아무튼 안 믿는다는 얘기고 한국에서는 미국은 일본의 계획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연합도 이제는 뭐 수입품 같은 거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받아들였고요. 그 후쿠시마산 그 해양수 아니 해양 해산물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정부가 일본 앵무새처럼 대변인을 하느냐라고 하고 야당의 이병훈 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정을 대통령 개인의 우호감과 친근감으로 결정하게 놔둘 수 없다 했다는 게 이제 하나의 기사고요. 또 하나는 최상훈 특파원은 새로운 우정을 이번에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한국의 양극화된 정치 속에서의 반발을 얘기를 합니다. 해서 시위를 막 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2008년도 정부가 5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던 것을 해제했을 때도 이것 말이야 뭐 이명박이 친미해 하면서 사람들이 시위했던 것. 2017년 사드 설치에 정부가 동의를 했을 때는 정부의 설명을 믿지 않고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감시할 거야. 그럼 중국과 미국 우리가 왜 그 사이에 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도 굉장히 싫어해서 2021년 일본이 방류 계획을 발표했을 때 미국 식품의약국은 적절한 과정으로 방류되면 인간과 건강에 위험이 없다고 동물 건강에도 결론을 내렸는데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명한 독립 전문가는 그 당시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고 올해 7월에는 핵에너지기구가 유엔 산하 감시기구입니다. 역시 일본의 계획을 지지했는데 대부분의 그리고 몇 주일 뒤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환경규제국도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비슷한 결론을 내렸는데도 과학으로만 말하면 단순한데 방사능 물질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정치가 개입되면 복잡해진다는 해답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맞으면 되는 거고 다른 건 선동이다. 정범진 씨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소사이어티 회장 당선자예요.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핵엔지니어링 교수는 해상 방류가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확실한 방법인데 다른 옵션은 결국은 바다로 가게 되는데 그 경로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서균율 서울대 원자력공과 명예교수는
일본이 가장 저렴한 선택을 했다. 단순히 바다에 버리는 거다.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주변국의 신뢰를 잃는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네요. 계속 시위들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다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뒤에 좀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과학적으로 따지느냐, 정치가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